네, 슈퍼주니어 무대 잘 왔습니다. 다른 가수분들도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네, 생방송 뮤직뱅크 연말 결산 K차트 1위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소녀시대 분들, 태연씨, 네. 올 한 해 지는 물론 소원을 말해봐까지 정말 큰 사랑을 받으셨는데 네.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일단 2009년을 너무 뜻깊게 보내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 끝까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슈퍼주니어 이특 씨 이번에 1위 후보에 올리셨어요.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2009년에 너무 큰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0년에도 큰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슈퍼주니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트웬티원 분들은 올해 첫 데뷔한 해잖아요. 근데 데뷔하자마자 연말 결산 1위 후보에까지 오르셨어요. 혹시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될 줄 아셨나요, 혹시? 당연히 몰랐고요.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음악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뮤직뱅크 연말 결산 K차트 1위는 과연 누가 될지 바로 최종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음반 점수, 방송 횟수 점수. 그렇다면 오늘의 1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2009년 1위의 주인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와, 소녀시대! 축하드립니다. 뮤직뱅크 연말 결산 K차트 1위 하신 소감을 소녀시대 분들 축하드립니다. 트로피 받으시고요.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소감.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진짜 몰랐는데요. 일단 같이 함께 고생해준 우리 멤버들 너무 고맙고요. 우리 팬분들 소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SM타운 식구들, 이승환 선생님, 김명민 사장님, 그리고 정창환 이사님을 비롯한 많은 이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앵콜곡 준비해주셔서 진심으로 축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2009년 올 한 해 가요계를 빛내준 모든 가수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2009년 가요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다가오는 2010년에도 뮤직뱅크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저희는 2010년 1월 1일, 2010년을 빛낼 최고의 가수분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